감사하신 주님,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어떻게 살면 가장 행복하고 만족하고 영광스럽고 지혜롭고 강하게 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심하다 때마다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이 열두 지파의 분깃을 나누어 주신 후에 마지막으로 분깃을 받았던 레위 지파를 열두 지파 속으로 흩으시면서 그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던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말씀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이 일이 오늘 우리와 깊이 연관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어져 있는 교회로 이곳저곳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야 할 우리의 사명과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해주시고 깨달은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그 길을 걸어가다 넘어질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다시 회개하고 일어설 수 있는 주님의 은총을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평신도가 누구입니까? 어떤 분은 목사 빼고는 다 평신도라 그러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교역자 빼고 다 평신도라 그러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목사, 장로, 권사쯤 되면 그 그룹은 평신도 그룹이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중구난방으로 평신도를 정의하기도 합니다. 이게 중구난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그냥 임의대로 쓰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편한 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장로님들조차도 나는 평신도인데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집사님들 중에서 선을 그어놓고 목사, 장로, 권사까지는 평신도가 아니니까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헌금하고 더 열심히 살고 나는 집사니까 조금 덜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평신도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전혀 근거가 없는 표현입니다. 이건 계급적인 용어입니다. 중세교회에서부터 교회를 이분화하면서 이 성직자 그룹들이 특별한 그룹인 것처럼 성경 해석을 잘못하면서 그 성직자 그룹에 대비해서 나머지 성도들을 평신도라고 부르는 이런 잘못된 발상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목사만, 교역자만 혹은 장로, 권사만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는데, 그 제사장을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제사장이 왕 노릇을 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직분인 왕과 같은 존귀한 직분인 제사장 직분을 받았다 그런 뜻으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만인 제사장론이라고 말합니다. 종교개혁이 500년 전에 이루어지면서 성경에서 새롭게 발견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만인 제사장론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어디에서 어떻게 살든지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신학 공부를 하고 교역자가 된 사람만 구별된 사람이 아니고, 장로 권사가 특별히 교회에서 구별된 직분을 받고 취임식을 하고 그래서 구별된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우리가 고백하는 그때부터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으로, 그래서 세상 속에 살지만은 세상 길을 걷는 사람이 아니고 하늘 길을 걷는 사람으로, 구별된 길을 걷는 사람으로, 그게 제사장이란 말의 뜻입니다.
이 말을 종종 이런 식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인이 다 제사장인데 왜 목사만 설교해야 되냐? 목사만 설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강단에서 목사가 할 수 있는 설교를 다 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전문적인 훈련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인격적인 훈련은 이 전문적인 훈련과는 약간 좀 다른 문제입니다만은 전문적인 훈련을 받아도 인격적인 훈련이 좀 안 될 수도 있고 이건 또 다른 과제입니다만은 적어도 성경을 해석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이런 건 상당한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민주국가인데 왜 의사만 수술해야 되냐 나도 한번 해보자 그런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죄표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신도란 단어가 잘못됐다 만인 제사장 이런 얘기를 우리가 쓰면서도 전문성이라고 하는 관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구별되는 것뿐이지 의사만 수술을 해라 그게 우리를 차별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잘 훈련시킨 의사들이 수술을 하고 사람을 잘 돕도록 구별해 놓은 것뿐입니다. 만인 제사장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구약시대 제사장처럼 부르셔서 그 존귀한 직분을 가지고 우리가 구별된 자리에 있지 못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지금까지 상처 안 받아본 분이 계십니까? 오늘 처음 교회 오신 분 말고는 아무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교회를 조금 다니면 반드시 상처받는 일이 생깁니다. 또 오해가 생깁니다. 교회 가야 구원받냐? 아닙니다. 교회 가야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교회 다님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어떻게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겁니다. 그런데 왜 상처 주는 교회는 꼭 만들어가지고 거기를 가게 하냐? 하나님께서 그냥 가든지 말든지 옵션이다. 그래주면 좋을 텐데 모이기를 힘쓰라.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 히브리서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니 가면 상처받고 안 가면 상처 안 받는데 왜 굳이 상처를 받으면서까지 거기를 가야 되냐? 여러분 잠언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가 집에 있으면 소가 외양간에 있으면 외양간이 더러워집니다. 소가 없으면 청소할 것도 없고 깨끗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소가 주는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 김태우 형제 10년 만에 아들을 얻었다고 했는데 아들 있으면 집이 더러워집니다. 애가 둘, 셋 되면 보통 골치 아픈 일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돈도 많이 들어가고 부모가 등골이 빠집니다. 애가 없으면 집이 항상 깨끗합니다. 청소 자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녀를 통해서 주는 영광과 기쁨은 전혀 맛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지 않는 한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항상 어떤 문제마다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면을 먼저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긍정적인 면, 소를 키우면서 소가 주는 유익, 그 힘센 소가 밭도 갈아주고 우유도 주고 심지어 자기 살을 잘라서 우리한테 주기도 하고 그런데 소가 있으면 집이 더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놓고 우리가 하나님이 모이기를 힘쓰라 이건 참 중요한 가르침인데 사실 전 세계 교회를 놓고 봐도 지난 한 130년 동안에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데 단연 1등이 한국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는 한국교회가 이 1등을 지금 서서히 뺏겨가고 있습니다. 중국교회, 인도네시아교회, 아프리카의 몇몇 교회들을 보면 굉장히 열심히 모이고 10년, 20년 전 혹은 30년 전 한국교회를 보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을 선교지에서 보게 되는데 우리가 모이는 건
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면 잘 모이고 내가 가야 되는데 못 간다. 새벽 기도를 그래도 한 번씩 가야 되는데 못 간다. 이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으는 데만 힘쓰는 분이 아니고 흩는 데도 힘쓰는 분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모여서 찬송 부르고 기뻐하고 또 우리끼리 모여서 떡을 떼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면 비교하기가 조금 죄송스럽긴 하지만은 마침 우리 태웅 형제가의 얘기를 오늘 했으니까 그 힘들고 귀찮고 돈 들어가고 곤욕을 치러야 하는 애를 키우는 일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로 인해서 얻는 기쁨, 그 아이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또 이루어져갈 영광스러운 미래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수고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모여서 그 영광스러운 기쁨도 누리고 서로 격려하고 목장에서 사실 다른 데 가서는 경험할 수 없는 이 서로 위에서 기도하고 교제하는 이런 놀라운 기쁨이 여기에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흩어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에서 350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열두 지파가 전부 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받는 일은 500년 만에 성취된 사건입니다. 참 하나님은 더디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겠다고 말씀해놓고 500년이 지난 후에야 지금 땅을 마침내 받게 됐습니다. 이러면 난 하나님 못 따라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 지금 특히 저처럼 처음 이제 우리 집안 전체에서 내가 처음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한 500년 후에 우리 집안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생각을 하면 때로 이거 좀 너무 지나치신 게 아닌가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뭡니까? 나보다 하나님이 더 똑똑하시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하나님이 더 생각이 깊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최선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500년 만에 그것도 출애굽 제1세대가 실패를 하고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 제2세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고 또 부모들이 실패하는 그 현장을 19살로 직접 보았던 사람도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에서 부모들이 울면서 하나님의 행한 일을 비판하고 그때 19살들은 살아남았습니다. 20살 이상의 사람들만 기존 세대만 하나님께서 광야에 다 묻어버리고 가겠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빼고 가데스 바네아 그러니까 출애굽한 그 해에 가나안 입구까지 와서 울면서 불면서 왜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데리고 왔습니까? 내 자식들을 저 아모리 사람들의 포로가 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들의 종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세대를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전부 광야에 묻었습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19살이었던 사람은 부모들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광경을 19살이면 다 큰 사람들 아닙니까? 10살만 돼도 평생 잊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 그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이 얘기가 얼마나 생생하게 전달이 됐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할아버지 때 우리 삼촌이 우리 아버지가 그때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울부짖고 불신한 결과로 그들이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다시 훈련을 받는 이 광야길을 뱅뱅뱅 도는 그리고 그들이 그 부모들을 다 땅에 묻고 난 다음에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에 산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깨어 있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또 실패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들이 부모 세대 실패를 넘어서서 또 부모 세대가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그들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면서 자식들에게 믿음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그걸 40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가르쳤겠습니까?
그 세대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7년 전쟁을 잘 끝내고 그리고 마침내 12지파가 땅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감격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12지파가 땅을 다 받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땅을 받은 사람이 레위지파입니다. 사실은 이 땅 분배에 참여한 지파가 12지파가 아니고 13지파가 되는 셈입니다. 그 이유를 아시겠죠? 요셉 지파가 두목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는 열두 아들 속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요셉의 아들들인데 사실 13지파가 땅을 받습니다. 그래서 먼저 12지파가 땅을 다 받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위지파가 땅을 받는데 레위지파에게는 땅이 없습니다. 그들이 살 집만 줍니다. 집이 성읍 아닙니까? 그리고 목초지를 좀 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12지파 속에 흩어져 살게 합니다. 도합 48개 성을 받는데 저 지파 속에 서너 개, 저 지파 속에 서너 개 그래서 12지파 속에 전부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다른 지파는 전부 지난 500여 년 동안 혈연관계가 다 형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무 할아버지의 후손들, 아무 할아버지의 후손들 이 가까운 사람들끼리 지금 다 땅을 받는데 이 지파는 하나님이 전부 흩어놓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는 이 가나안 시대를 맞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전투가 지금 주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투는 잘 했습니다. 약속의 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건 또 전혀 새로운 전투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친근히 하고 여러분 이 친근히 하고라고 하는 표현은 여호수아가 두 지파 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먼저 요단 동쪽에 땅을 받았지 않습니까? 7년 전에 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7년 동안 먼저 땅을 받은 이 사람들이 형제들이 안식을 얻도록 선봉에 서서 전투를 했습니다. 그들이 그 임무를 잘 수행하고 이제 12지파가 다, 13지파가 땅을 다 받게 됐을 때 너희들은 돌아가라. 그래서 칭찬하는 장면이 지난주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 너희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친근히 하고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하고 친밀해라. 계속해서 친밀한 관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잘 행해라. 이런 칭찬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건 그 두 지파 반뿐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이신 그분과 친밀한 관계에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서가고 자기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 하나가 뭡니까? 레위 지파를 전부 흩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서 레위 지파는 농사 짓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이 농사 짓는 시간에 레위 지파는 성경을 좀 더 연구하고 저 사람들이 농사 짓는 동안에 그래서 이 레위 지파를 먹여 살리는 것까지 다 책임지는 그런 수고를 하는 동안에 레위 지파는 성전에서 봉사를 하고 이 백성들이 어떻게 좀 더 예배 제사하는 일을 잘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율법의 말씀을 잘 전할 것인가 다 흩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레위 지파에게 주신 이 사명이 바로 이 사람들이 제사장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중에 제사장 그룹들은 또 소수 따로 있었습니다만은 이 사명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교회로 여기 함께 모여서 주일이면 예배하고 목장에서도 함께 모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한 기쁨을 누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실수가 어떻게 회복되는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격하고 기뻐하고 그 다음이 뭡니까? 반드시 흩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낸 그 아파트 속에서 그 이웃들 속에서 가족들 속에서 직장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막 애를 쓰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다고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그들 속에 섞여 사는 겁니다. 지금처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돕는 배필로 살고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가고 일터에서 우리가 성실하고 정직하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낳은 자식들조차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부부간에도 서로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목자가 목원들 변화 못 시킵니다. 그건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냥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잘해주었을 때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임을 믿고 내가 선 자리에서 내 역할 속에서 그저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가면 우리가 그렇게 길을 걸어갈 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변화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1년을 섬겼는데도 도무지 변화가 안 돼. 이 가끔씩 성질 급한 목자들이 하는 소리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10년, 20년씩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변화시키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쉽게 좌절되고 자식들을 이만큼 해줬는데 저것들이 뭘 몰라? 당신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자녀가 좀 시원찮으면 애들이 없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날 닮아서 저런가 보다 생각하고 그것도 사실 반은 맞지 않습니까? 꼭 날 다 닮은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저 자식들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달을 하는 건 자식이 내 뜻대로 잘 안 되고 내가 생각하는 만큼 진보도 없는 것 같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두 번째는 그 나이 때 나는 어쨌는가를 생각해 보면 너무 그렇게 급하게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흩어놓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처음 세워진 신약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 40일 동안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한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몇 번이나 말씀했지만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한 제자들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부활이 그냥 믿어집니까, 그게?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 나가서 부활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지만은 아유, 뭘 저런 말을 또 하나. 만약에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었으면 저는 일찌감치 교회 떠났을 겁니다. 교회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었으면 교회 일찌감치 떠났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날을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저를 위해서 애써주신 전도사님, 선생님, 집사님, 장로님, 제 어릴 때 주변 분들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데 그런 애들이 수학 선생님한테 한번 맞으면 수학 공부 떠지워버립니다. 그런 사람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좋으면 그 과목 공부 열심히 합니다, 애들이. 우리가 그런 반응을 자주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그건 바른 태도는 아니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게 되고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했더니 오순절날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열흘이 지난 후에 오순이라고 하는 말은 이 순이 10일을 한 순이 10일이거든요. 지금이 사순절 기간이라고 그러는데 저희 교회는 사순절이면 40일이라서 너무 길어서 우리는 한 주간만 지킵니다. 이번 주간 지나고 그 다음 주간이 고난 주간인데 고난 주간 한 주간을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 하고 금요일 저녁에 성찬식 하면서 그래서 사순절 전체에서 우리는 일주일에 좀 집중하고 나머지는 교회가 말 안 해줘도 성도들이 벌써 사순절 기간이다 이러면서
벌써 하나님 앞에 좀 자기를 돌아보면서 아주 좋게 생각이 됩니다만은 다다음 한 주간을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는 여러분 집에 좀 일찍 들어오시고 또 새벽에 뭐 일주일 내내 못 나오면 하루 이틀이라도 좀 나올 계획도 세우시고.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고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보니까 사람들이 변화되는 엄청난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뭐 한 번 설교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5천, 3천 뭐 이런 엄청난 숫자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교인들이 신이 났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계획이 뭡니까?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흩어버립니다. 핍박이 일어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그때 순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 재미있고 교회가 잘 되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허락했을까요? 그 귀한 하나님의 종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이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이루고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꼭 핍박을 해서 그렇게 쫓아야 되나? 네, 그런 질문 앞에서 항상 답이 뭡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옳다. 아닙니까? 하나님은 틀릴 때도 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틀렸다고 생각이 되면 내가 틀린 것이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핍박을 주셔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이하를 보면 예루살렘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으니까 날 죽이시오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변에 사람들이 흩어져가면서 두루 다니면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는데 급속도로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죄를 이기는 길이 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가정의 변화가 오고 삶의 변화가 오고 사회가 새로워지는 이런 놀라운 일이 확산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말은 바로 이런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던 계획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뭐 내가 어쩌다가 그 직장에 가게 됐고 어쩌다가 그 동네에 살게 됐고 어쩌다가 그 사람들을 삼촌, 당숙, 숙모 그렇게 부르면서 살게 됐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정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삶의 시한을 정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 우리를 두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흩어져 그 속에 들어간 자, 레위 지파와 같은 자로 하나님이 나를 쓰실 것을 기대하셔야 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날 쓰라고 내가 뭐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할까? 그건 너무 급하게 생각은 하지 마시고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하고 더 친근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더 친근해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좀 더 깊이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더 배우고 내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정직하게, 바르게 그렇게 우리가 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이콘으로 쓰시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그런 나를 하나님이 쓰실 때 어떤 사람이 나를 보고 아, 저 사람 저렇게 손해를 보면서도 정직하려고 저렇게 애를 쓰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있긴 있는 모양이다. 여러분 그런 일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저건 가만히 있어? 여러분 그건 영적인 교만입니다. 그저 우리는 성실하게 우리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 흩어져서 사는 이름이 참 아주 근사한 왕 같은 제사장인데 그런데 여기에 치러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가 물론 직계 가족들은 몇몇 그 성읍으로 같이 들어갑니다만은 다른 지파하고 달리 온 자기 지파 사람들이 함께 살지 못하고 아주 소수의 직계 가족들만 몇몇 성읍으로 들어가서 삽니다.
굉장히 외롭게 살아야 됩니다. 다른 지파들하고 비교하면 좀 불공평하다고 느껴지는 외로움이 그들을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면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를 외롭게 만드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니까 너만 예수 믿냐? 나도 교회 장로다. 나도 집사다. 그러면서 공격하는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외로움을 느낍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오늘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는 여러분에게만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닙니다. 목사 세계에도 똑같은 일이 있습니다. 너만 목사냐? 뭐 말은 대놓고 이렇게 안 해도 꼭 그렇게 목회를 해야 돼? 그렇게 잘난 척을 해야 돼? 이런 식의 비판을 그동안 제가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외롭습니다. 이 길은 외롭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정한 길입니다.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흩어라, 제비를 뽑아라, 실로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일터에서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외로운 것 감당해야 합니다. 외로움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이거 이랬다가는 왕따 되니까 내가 술자리도 같이 한번 가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지혜를 우리가 잘 가지고, 무조건 그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분리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속에 있으면서도 분리되지는 않으면서 또 동화되지는 않으면서 그들과 같은 길을 걸어가지는 않는, 이게 거룩의 참모습입니다. 한 달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15년 이상 된 시니어 선교사들이 모인 모임에 제가 좀 와서 섬기라고 해서 갔었습니다. 근데 제 나이쯤 된 한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브라질에서 선교하다가 아직 일을 좀 더 할 수 있는데도 이제 아들이 일을 맡아서 하게 돼서, 아들은 브라질에서 태어나서 브라질에서 목사가 되고 거기서 선교사가 됐는데 이 아들을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자기를 도와주는 교회를 아들을 도우라 그러고, 자기는 일을 아직 좀 할 수 있는데도 조금 빨리 은퇴를 하신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주간 같이 지내면서 했던 얘기 중에 참 마음 아픈 얘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상파울로에서 3,000km 떨어진 시골로 30몇 년 전에 들어갔습니다. 지금도 거기는 한국 사람이 없는데 30몇 년 전에는 뭐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난민촌 같은 데를 들어간 것 같아요. 그냥 사람들이 뭐 상수도도 없고 하수도도 없고, 아니 30몇 년 전에 어쩌면 그런 데를 찾아갔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사역을 시작해서 나중에는 이제 상파울로에 들어와서 신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점점 사역이 확장된 분인데 얼마나 사역을 잘 하셨는지. 그런데 한 번은 식사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가 우리 부부가 종종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우리 이번에 한국 가면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대로 남대문 시장으로 바로 가서 하루 종일 한국말 떠드는 소리 듣고, 하루 종일 한국 사람 얼굴 보고, 하루 종일 한국 음식 먹으면서 남대문 시장에서 하루 종일 있다가 오자.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감사하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우리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더군다나 그분은 저하고 동년배였습니다. 같이 목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어쩌면 이 사람은 그렇게 외로운 대로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 수고를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나, 그걸 생각하니까 참 감사하고 미안하고. 그러나 여러분, 그 부부가 그런 외로움을 값으로 치르면서 거기에서 30몇 년을 사역을 하고 나니까 많은 브라질 원주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신학교가 세워지고, 그리고 자기 아들이 아빠가 하는 그 일 내가 대를 이어서 하겠다고. 여러분, 그 외로움을 값으로 치르지 않으면 선교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도의 차이가 좀 있긴 합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길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우리가
뭐 돈 벌고 돈 쓰고 싶고 우리에게도 그런 욕망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구별된 길입니다. 그걸 거룩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구별된 길을 가려고 하면 반드시 외로움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 외로움보다 더 큰 하나님의 평안을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기도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면 우리가 흩어지는 교회로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땅을 다 나누어 주신 다음에 이 백성들에게 안식을 선포하는 장면이 지난 주간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나타납니다. 뭐 어느 누구에게 어떤 땅을 주고 누구에게 어떤 땅을 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쭉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파들이 땅을 다 받는 일이 끝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안식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는 이 안식의 의미가 뭔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전쟁이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전쟁은 수도 없이 반복됩니다. 어려운 문제가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계속해서 어려운 문제는 생겨납니다. 그런데 지금 겨우 땅 나누어 받았습니다. 이제 거기에 집도 지어야 되고 뭐 포도원도 만들어야 되고 초장도 만들어야 되고 수많은 과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땅 하나 나누어 주었다고 안식을 선포하는 여러분 이 안식의 의미가 뭐냐는 겁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가 누군지를 보지 않았느냐? 500년 동안의 긴 기간 동안 너희들은 길다고 하지만은 이 500년 기간을 두고도 신실하게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마침내 그 일이 이루어지는 이 과정을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너희에게 안식이 주어지는데 너희가 이런 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그 일은 감당할 만한 일이 될 것이다. 아무 일이 없어서 안식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우리 앞에 별일이 다 벌어질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지금 한 매듭을 지으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이 안식이 앞으로 너에게 계속 있어야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더 잘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레위지파가 흩어져 사는 겁니다. 레위지파가 백성들의 예배를, 제사를 돕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하나님을 더 잘 알고 그 하나님과 더 친근하게 되도록.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목장에서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말씀의 훈련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좀 더 잘 알면 우리에게 놀라운 하늘의 평안이 이 땅에서부터 내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여기에서부터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평안을 하나님께서 3500년 전에 선포하셨고 그리고 이 평안을 자기 백성들이 누리기를 원하는데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백성들도 있습니다. 사사기에 나옵니다만은 사사기 1장 34절 35절을 보면 7년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모든 지파들이 땅을 이제 다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파는 갈렙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 자기 부족의 힘으로 그 땅을 차지하는 작은 전투를 감당해야 하는 이런 과제가 남아있는 지파들이 있었습니다. 단 지파가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단 지파가 그 땅에 가보니까 적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굉장한 무기를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그 땅을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단 지파가 유리방황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는 안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나머지 지파들은 땅을 다 차지했는데 말입니다. 우리 은혜샘물교회 성도들 중에는 단 지파와 같은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안식을 선포하셨는데 아무리 적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아무리 상황이 어려운 것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지난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믿음 가지고 가면 하나님 앞에 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예 포기해버리고 전투를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전투를 하고 그러다가 아이성 전투 같은 실패도 벌어지는, 그러나 여러분 실패했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도피성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이 도피성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요단 동쪽의 세계, 요단 서쪽의 세계를 만드는데 이 도피성이 전부 레위지파의 성읍이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성은 밤이 됐다고 해서 문을 안 닫습니다. 24시간 도피성은 성문을 열어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부지중 살인을 하게 될 때 고의 살인자는 도피성으로 피해도 사형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실수로 사람을 죽인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그때만 해도 요즘처럼 치안 유지가 잘 될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가족들이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당연시 되던 때입니다. 그게 법적으로 뭐 잘못됐다 그렇게 역임을 받던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슬픔을 당한 사람들이 그 분노를 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도피성 6개를 만들고 어디에 살든지 간에 도피성에서 가장 거리가 먼 사람이 48km였다고 합니다. 내가 그만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됐다.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찍다가 그냥 도끼날이 빠져가서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을 죽이게 됐다. 이런 사건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가족들은 네가 우리 아버지를 죽였지 않냐 해서 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일이 그 당시에 관례법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을 죽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실수했지만은 이 사람들에게는 다시 기회를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런 실수가 벌어지면 빨리 도피성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48km니까 여러분 42.19 마라톤 거리를 2시간 조금 넘게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 국제적인 선수입니다만은 여러분 지금 내가 가만히 있으면 죽을지 모른다 싶을 때 한 48km를 달리면 얼마 만에 달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반나절이면 갈 것 같아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죽는데 가다가 좀 쉬고 하더라도 48km가 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피성 6개를 적절하게 배치를 해놓았습니다. 이 성이 레위인들이 사는 성입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이면 거기 와서 재판을 받고 이 사람은 고의살인이 아니고 사고로 사람을 죽인 게 맞다. 장로들이 판단을 하면 이 사람의 살 집을 주고 이 사람이 그 성에서 계속 머물 수 있도록 그리고 석방될 수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고의살인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 얼마간 머물렀다가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대제사장이 돌아가시면 무조건 이 사람들은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일에 레위지파가 쓰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 이런 실수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나 하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뭐 그런 일 당한 사람까지 내가 무슨 신경을 써랴? 여러분 그 말은 하나님이 주신 말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오지랖 넓은 사람이 되게 돼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너무 오지랖이 넓으신 분이 돼서 그분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우리 또한 어쩔 수 없이 오지랖 넓은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신경 안 쓰는 아파트 마당에 떨어져 있는 담배꽁초도 내가 저거 주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누가 우는 소리가 들리면 저 사람은 왜 우나,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도와야 되나, 그걸 생각해야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고민을 하고 그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흩어놓은 겁니다. 우리가 여기다가 저 뒷산 사가지고 집을 쫙 좀 지어가지고 싼값에 지어서 우리 모든 교인들 다 모여 살자, 그럴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다 흩어져 살면서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의를 다지고 그리고 또 흩어져 가서 그 속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섬기고 직장에서 우리가 섬기는
모이는 교회 그리고 흩어지는 교회. 모이는 교회도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주일날 모였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새롭게 결의를 다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헌신을 결단하고 그리고 흩어져가는 이 모였다가 흩어졌다는 이게 아주 잘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목표를 우리가 달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내 산지였다는 걸 생각지도 않고 직장생활을 하고 살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부터 생각을 바꿉시다. 생각을 바꿀 뿐 아니라 어떻게 하면 흩어져 사는 내가 좀 더 사람들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제가 딱 해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통장하는 겁니다. 제가 늘 생각을 합니다. 새로 이사를 와서도 통장을 한번 해볼까? 관리소장 선거에 한번 나가볼까? 왜냐하면 그거 맡으면 모든 집을 그냥 드나들 수 있습니다. 관리소장 그건 좀 전문성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건 제가 나가봤자 표 받아서 붙을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긴 한데 우리가 통장이 되고 반장이 되면 굉장히 유리한데 귀찮다고 잘 안 합니다. 모든 교인의 통장화 이거 괜찮지 않습니까? 이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가 그러면 너무 또 튄다 이럴 거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없어서 고통받고 하나님 없어서 힘들어하고 길이 뭔지를 모르고 엉뚱한 길로 자꾸 가고 있는 저 사람들 속에 우리를 흩어놓고 우리가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산지입니다.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갈렙으로부터 350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또 다른 산지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십시다.